지난해 8년 만에 정계 복귀에 성공한 박계동 의원. 화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 길을 열어가는데 노력하고 싶습니다.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열겠다고 한 박계동 의원이 무엇 때문에 규탄의 대상이 된 것일까? 지난 7월 12일 잠실의 한 호텔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협의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이재정 수석 부의장이 인사말을 하는 순간부터 박계동 의원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요. 제가 행사 주관장이니까 갔습니다. 이렇게 같이 앉았는데 갔더니 이랬다고 해서 왜 나는 축사를 안 지켜주냐 그랬습니다. 좀 기다리시라.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웃으면서. 그랬더니 다짜고짜로 사회자 보고 저 새끼들 끌어내라 얘기예요. 내민을 불러가지고 인사말까지 다 준비해온 사람 갖다가 인사를 안 하면 우리는 뭐 와서 그 국회의원을 뭐 그 수석 부위원장 강연 듣고 박수 치러 오라는 거냐? 네, 그랬어. 그래서 가서 시정하고 내빈 축사를 하라 그랬어. 그런데 주최 측은 일부의 축사가 빠진 이유가 바로 박 의원 본인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그렇게 입을 순서가 됐느냐 하면 박계동 의원은 행사가 7시 되면 저녁 먹을 때쯤 식사할 때쯤 도착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아예 축사는 저희도 이번 행사 돌리자 하고 우리 주최측에서 그렇게 처음에 결론이 나가지고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박 의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주최 측은 박 의원에게 건배사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박계동이라는 사람이 당신 여기에 왜 왔느냐. 노무현이가 시켜서 왔느냐. 그래서 우리 수석 부회장님께서 나는 수석 부회장 자격으로 와서 인사를 했다. 수석 부회장 자격으로 인사도 못하느냐. 이러니까 박계동이라는 사람이 이 새끼 이래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재정 수석 부회장이 너 선배도 모르느냐 하니까 일어서면서 맥주잔을 그대로 뿌리고 국회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부총리급 인사에게 술을 끼얹은 기막힌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내 일생에 정말 처음으로 그런 그 모욕을 당해가지고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데 사건 이후 박 의원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던 민주평통에 사과 대신 엉뚱하게도 비난 성명서가 날라왔습니다. 전체적 행사 분위기 보면 완전 열린 우리 당 주도인 것이 명약관나하게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런 행사를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지. 이슈를 통해 가지고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박 의원의 소원대로 문제는 확산되었고 민주평통에서는 박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저도 한나라당 사람입니다. 저 당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상 이게 인터뷰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데 사실상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좀 약간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또 이 헌법 기관인 이런 기관의 행사,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런 것은 좀 추태가 아니냐. 박계동 의원은 어영평통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직후 행사차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에게 러시아에 체류 중인 박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이 맞았다고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나간 일을 좀 덮어주시고요. 한번 좀 봐주시죠.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부패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결단으로 지난 총선에서 무려 70%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치 개혁을 약속했고 윤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떻습니까? 맥주 뿌리고 잔 던지고 사람 때리고 부동산 투기하고 심지어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모습 한번 보시죠. 17대 국회 새로운 얼굴 곽성문 의원. 정치 좀 제대로 해라. 깨끗하게 해라. 정말 싸움하지 말고. 이번 실수에 대하여는 입이 10개가 있어도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골프장 출입과
음주를 일체 끊겠다는 점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곽 의원은 왜 남은 임기 동안 골프와 술을 끊겠다고 한 것일까? 지난 6월 4일 한나라당은 대구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시민들께 시원한 희망의 물줄기를 터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물줄기는 공청회 이후 상공인들이 베푼 골프 접대 자리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주역은 바로 곽성문 의원. 골프가 끝나고 벌어진 술자리에서 곽 의원은 술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한 상공인이 상처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곽 의원은 도대체 왜 그 자리에서 그런 일탈행동을 했던 것일까? 당시 술자리를 함께했던 상공인을 찾아가 물어보았습니다. 곽성문 의원 사건하고 그걸 자꾸 연결 지어가지고 뭐 오신다 하면 그저는 그저 길이 응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상공인으로부터 그 내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회사가 지금 뭐 사느냐 죽느냐 자기가 지금 뭐 현재 이 사업을 계속 하느냐 뭐하느냐 하는 기로에 좀 있는 사람들한테 열린 우리당에는 후원금도 내고 사람도 모이고 한나라당이 뭐 아마 이제 사람들 다 모이고 돈도 한 번 다 낸다. 대구 인기업들이 좀 성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무렵 선관위가 발표한 지역별 후원금 내역이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온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후원금을 이유로 기업인들을 몰아붙인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곽 의원은 병을 던진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경제 정치에 초연하게 정말 뭐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될 분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여당 따라다니고 실세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거기 돈 갖다 주는 그 행태로 그래서 내가 그냥 성질 낸 건데 나도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구 민심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믿고 뽑아준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나 싶은 마음도 들지. 한심하지 뭐 어떻게 이렇게. 그건 뭐 국회의원님도 아니죠. 국회의원님. 됐어. 왜 병을 던지가지고 말이야 상처를 내고 하노 말이야.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곽 의원은 요즘 지역구를 돌며 사죄의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곽 의원 사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안하무인이 도를 넘어섰다. 도덕 불감증과 특권의식은 한나라당의 전유물인가? 그러나 도덕 불감증은 한나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의 폭력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김낙순 의원은 보도 내용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너무 소설을 썼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제 술자리는 끝났고 그 나오는 중에 그 선배께서 술 한잔 하고 가라. 그래서 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한잔 받아 마시고 저는 이제 제 일행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께서 한 잔 더 하고 가라 그러고 잡고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고 뿌리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나온 게. 사건이 발생했다는 식당은 김 의원의 지역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많이 다쳤어요? 왜 큰일 나요? 그런데 주변엔 이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렵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대만 때렸대? 한 대만 때렸대? 키가 많이 났대요?
얼마나 많이나 받고 나갔지. 서로 그냥 분위기 안 좋아서 나간 거예요? 목격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고교 선배와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국회의원인 자신을 선배가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김 의원이 선배의 코를 가격해 코피를 쏟게 했다는 것입니다. 수소문 끝에 경기도 어딘가에 산다는 피해자 선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건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지난번에 힘드시다가 열린유당 김낙순 의원하고 별로 없어요. 그때 그 증인들이 있어서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던 그도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집으로 내버리고 쏘박을라라 하면 아 쏘박을 마시 얼마나 했어요. 아침에 또 있으나 아침 새벽부터 전화하고 그러더라고. 정신 똑바로 하고 와갖고 난 무릎을 너도 잘못했다고. 김 의원은 소명서를 내놓았습니다. 최초 보도한 신문사로부터 허위 보도에 대한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외국 보도다. 그리고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 사실입니까? 예. 그러나 신문사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사과한 적 없고요. 전화를 했죠. 그 방에 있는 부자원한테. 예. 좀 쌍소리까지 섞고 하면서 내가 언제 당신 방에 가서 사과를 하고 그러고 있느냐. 예. 내가 언제 내가 쓴 기사에 대해서 내가 오보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느냐. 당신들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유신문하고 내 지금 명예를 좀 훼손했다. 예. 제가 그 부자관한테는 제가 충분히 사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김낙순 의원, 그가 당선 직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정치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 개혁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이 폭력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재형 PD. 네. 근데 이 국회의원들의 도덕성을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인데. 네. 이 문제도 불거져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7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부동산 투기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올 들어서만 해도 여야의 대표적인 정치인 두 분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김원웅 후보다. 대표적인 개혁파 김원웅 의원.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그는 하루 전에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과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은 투기 의혹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직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83년 토지를 매입하고 바로 가족들이 보정리로 이사를 해서 수용당할 때까지 열심히 영농을 했습니다. 당시 이웃 주민과 독립유공자들의 확인서까지 제시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한교 인근에 부인 소유의 땅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분당 대장동의 토지 363평. 김 의원은 왜 이 땅을 구입했을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굳이 거주하시는 주택이 있는데 그게 또 땅을 샀어야 되느냐? 사실 뭐 저희 식구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화실이 좀 필요해요. 작품 보관하는 창고도 필요하고. 근데 집 멀리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집 동네 바로 옆에 있는 건데. 그 땅이 농사를 지려고 사는데 사다 보니까는 농사를 짓고 텃밭으로 쓰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너무 그 뭐라 그럴까. 그 땅이 오랫동안 농사를 안 져가지고 농사를 새롭게 지려고 하면 이미 뭐 잡풀이 많이 나가지고 농사를 오랫동안 안 진 땅이에요, 그 땅이. 김 의원의 해명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매매를 허가한 분당구청을 찾았습니다. 이용 목적은 농업. 떨어주시면서 허가가 영농으로 나갔습니다. 그 땅의 지목은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어렵게 입수한 토지거래 허가서에도 대학 교수인 김 의원의 부인이
직접 콩이며 고추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처분을 해라. 팔아라. 김 의원은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땅을 별 생각 없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장동 땅 주변에만 40여 군데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김 의원의 땅입니다. 실제 농사를 지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은행나무 묘목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조림도 영농의 범죄에 포함된다고는 합니다. 거기다가 농사 지을 거라고 했어요. 왜? 아, 국회의원들이 농사 짓는 거지. 국회의원 농사 짓지? 아이고. 여기 또 때가 어서 다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아, 다 알고 들어오네. 만나고 묵혀두는 거구나. 그런데 대체 무엇을 다 알고 들어왔다는 것일까? 이슬에서 나오고 수원 염동에서 그 성공기 돼서 도로 나간다는 걸 수술 알고 산 거예요. 판교 개발 계획과 함께 투기꾼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한 이곳 대장동은 2001년 11월 고속화도로 관통 소식 후 본격적으로 투기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이 구입한 땅도 이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은 개발 계획 사실을 알고 매매를 했을까? 확인 결과 김 의원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2002년 2월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판교 개발과 도로 개통에 맞춘 놀랄 정도로 발빠른 투자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 붐이 나기 바로 직전이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타이밍 잡으면 좋은 거니까. 타이밍. 매매 후 석 달 만에 도로 예정지 확정 공고가 났고 김 의원의 땅은 수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세대로 보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곳 땅값은 김 의원이 매매한 3년 전에 비해 5배 정도가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가 나면은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수용을 하잖아요. 수용하면 시가보다 훨씬 작게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지 제가 난 땅이 완전히 도로로 다 나는데 오히려 도로가 나는 옆에 땅을 사야지. 현지 부동산 업자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보상이 도로 보상은 많이 줘. 내가 얘기해 줄게. 수용하는 것도 더 줘 도로 보상은. 도로 보상이 더 나와. 근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투기꾼들이 그 대열에 참여한 것도 욕을 먹어 마땅한 거잖아요. 비난받아 마땅한 거란 말입니다. 국회의원 정도의 공인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그 비난을 면키 어려운 사안입니다. 전효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어제 한나라당 전효옥 대변인은 김 의원의 용인 지역 투기 의혹에 대해 맹공을 가했습니다. 오늘은 만우절이다. 이들에 대한 보도가 만우절의 장난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개혁, 분배, 차라리 땅 투기즘과 철면 피주의를 외치는 것이 최소한 인간답지 않은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통렬한 비판을 가했던 전효옥 의원. 그런데 두 달 후 그녀 자신이 불법 부동산 매매 의혹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뭐 무전전력을 했던 것도 아니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기다리기도 했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을 갖고 살았습니다. 전혁 의원 또한 의혹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의도가 나타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냥 그거 보시고 그냥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자료 드렸잖아요. 전효옥 의원은 1996년 일산 대하동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 600여 평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전 의원 측이 남편 명의로 계약한 평당 35만 원의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결코 집을 지을 수 없는 절대 농지라는 것입니다. 매매 당시 전 의원 측은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 내가 그게 무슨 거기가 절대 농지인지 뭔지 어떻게 합니까? 복도방에서 땅이 나왔는데 집을 지어서 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 주고 산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니까. 그게 농지에 땅을 집을 짓는지 못 짓는지 그건 난 진짜 몰랐어요. 네?
집을 지시고 거주하실 의향이셨다면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거는 아시나요? 가격대가 왜냐하면 여기 농가주택밖에 못 들어가는 지역이니까 농가주택이 들어가는 지역하고 땅 가치가 많이 낮겠죠. 싸게 사는 이유는 아실 거 아니에요. 왜 쌀 수밖에 없는지. 당시 일산의 일반 주택지 평당 가격은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전 의원이 구입한 땅은 3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격이라면 토지 구입자가 주택지가 아닌 농지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도 이를 잘 증명합니다. 토지 매매와 별도로 집은 원주인이 직접 지어 다시 소유권을 전시 측으로 이전해 준다는 특이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농지라는 사실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런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 의원의 남편 이 씨가 토지를 매입한 후 농업인인 원 주인에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사용 승낙을 해줍니다. 집이 준공되면 이 씨 앞으로 소유권 인정을 해준다는 편법적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양 씨 명의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이 씨 명의로 건축을 하게 되면은 농지법 위반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으로 지어진 집은 계약대로 전 의원 측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엄연히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농업인 주택을 비농업인은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도 없고 그곳에 살 수도 없습니다. 비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이 되면 그거는 농가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무단 임대를 사용하면 인지했다면 그랬겠죠.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을 내거나 원상복구 불가능경을 바로 사업기관에 고발한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비농업인이 농가주택을 구입해 사법기관에 고발되고 엄중 처벌을 받게 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해명 차원에서 내놓은 잡지가 그녀의 편법 불법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이미 그 당시 자신이 사는 집이 농가주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문제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만 이미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2003년 고향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전역 의원의 집과 토지 등이 전부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전 의원 측이 받은 보상 금액은 총 9억 원 정도. 전 의원 측은 문제의 농가주택을 통해 4억 원 이상의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역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 한나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후보자 재산 등록 당시 문제의 일산 땅 가운데 대지 부분을 신고해서 누락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혁 의원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통할 것도 없고 제가 밝힌 그대로고요. 예, 저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근거나 이런 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거짓된 의혹을 갖고 증거로 들이대고 그런 식으로는 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거짓된 그래서 제가 여쭤보죠. 무엇이 확인되지 않고 거짓인 건지 밝히지 않은 채 연락은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 등록 파문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타난 이현재 경제부총리 편법 시비가 빚어진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회장과 참여연대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장에 취임하면 그리고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예외 없이 자리를 물러나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편법 시비를 일으킨 데 대해서 심히 영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을 가장 강하게 비판했던 국회의원들은 이런 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을 대하는 잣대하고 자기에게 대하는 잣대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이 남이 하는 건 투기지만 내가 하는 건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해진 PD, 윤리도 문제입니다만 일을 열심히 하느냐 이 문제도 참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좀 나아졌습니까? 예, 일단 드러난 수치로 보자면 16대 국회에 비해서 본회의 출석률이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지난 국회까지 시민단체에서 출석률을 꼼꼼히 체크하고 저조한 의원들은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17대 국회에서 시민단체에서 처음으로 조사한 안건 투표율은 출석률 90%에 비춰 상당히 낮은 74%입니다. 출석 확인만 하고 회의장을 떠난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8월 2일 국회 영화관. 휴가철임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개봉 신작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은 다릅니다. 개회할 때 꽉 찬 의석은 시간이 지나고 회의가 진행되면서 빈자리가 많아집니다. 본회의 출석률은 16대에 비해 좋아졌지만 안건 투표율은 이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실제로 출석부 찍고 도장 찍어놓고 본회의장 비우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일 보는 거 아니냐. 이게 의정활동이 성실성이 높아졌고 충실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냐. 투표율 50% 미만 의원들도 25명이나 됐고 이유도 다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눈에, 눈 안에 뭐 좀 나갔고 그걸 딱 그 예약을 해놔서 수사한 날이 안건이 제일 많이 그 의결한 날이더라고. 응? 그래 병가 내에서 그날 하루 빠져버렸는데 막 확 떨어져버렸어. 그 당의 홍보위원장이라고 그 주요 당직자 중에 한 명으로 뽑혀들었거든요. 그 매일 오후에 우리 나름대로 이거 소규모 기획 그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본회의 중이라도 하여튼 꾸준히 이걸 했어요. 보시다시피 본회의라는 게 시간이 항상 제대로 안 하잖아요. 몇 시간씩 지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결국 투표를 손을 못 차고 가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 17대 국회 1년 동안 안건 투표율이 가장 낮은 불성실 의원 5명의 명단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안건 투표율이 20%에 그친 이정일 의원. 이 갑상선 수술을 해가지고 2월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병원에 있었지. 근데 이제 그 바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 날 구인돼 갖고 대구교도소가 있었지. 이제 구치소가 있었지. 보석으로 금방 나오셨잖아요. 20일 만에 나왔지. 네. 내 자신은 한 번도 부성실하게 한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어느 국회의원보다 열심히 했다고 본인은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총선 직후 정치자금 시비에 휘말렸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인재 의원이 입법 활동에 소홀한 이유는 무엇일까? 불의한 행포에 자정치 파악을 받았어요. 완전히 식물인간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누가? 열린우리당하고 정부가. 이렇게 오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모습을 보이시고 싶지 않았겠죠, 본인이. 반면에 100% 출석, 100% 투표라는 진기록을 세운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표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일. 그래서 그거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있어도 예를 들면 어떤 행사가 저에게 표가 많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양해를 구하는 거죠, 미리. 초선 의원인 그가 지난 1년간 경험한 의정 활동은 어땠을까?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야 돼요. 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국회에 들어와서는 이러다가는 제 명예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일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잘 시간도 부족할 만큼 바쁘다는 의정 활동. 그런데 이번 17대 국회는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치과 의사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한다라든지 또 아침 일찍 그 잠깐
연계된 환자를 본다라든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뭐 겸직을 한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직장인들 같으면은 자기 그 일하는 시간 있죠. 일하는 시간 이외에 뭐 얼마든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몽준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장, 현대중공업 고문, 현대학원 이사 등 모두 9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회 말고 그가 가장 자주 찾는다는 축구회관. 몇 시에 나오세요, 오시면은? 오시면 자주 없어요. 그때는 바쁠 때는 뭐 행사에 필요 때는 뭐 6시에 나올 때도 있고. 그 정치하면서 진짜 그거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 회장님 정도 효율성이 뭔가에 대해서는 최고의 경지에 올려 있는 사람이에요. 효율성이 최고 경지라는 정 의원은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는 낙제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겸직은 변호사직이었습니다. 국회에는 무려 52명의 변호사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의원들이 지난 1년간 맡은 재판의 수임 건수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의 조성래 의원과 최용규 의원은 각각 769건, 672건을 수임,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심한 경우 하루 두 건씩도 한다는 얘긴데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사건 수임이 가능한 것일까? 부모님이 재판을 안 나가시고요. 재판은 다른 의원이 해주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공정으로 하시면 돼요. 공정으로 하시는데 김동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들어가죠. 아 변호사님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똑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법정에 이렇게 안 나가 법정에 안 확인 결과 재판은 직접 하지 않고 소장에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상담을 한다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쉬시는데. 이번 주 안에 한번 상담을 해보시자 그러거든요. 예요. 조신 씨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 국회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아 국회로 전화 드리면 전화 받아주세요. 예예. 예. 뭐 가서 듣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어떻게 하라고 좋게 아마 올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국회로 저희 방식을 가도 된다고요? 국회로 가도 되죠. 네. 대부분의 의원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의 대표로 있으면서 그곳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문제라고 합니다. 일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단순한 변호사가 아닌 입법부에 소속한 국회의원이라 하면은 당연히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분의 어떤 능력을 좀 더 과대평가해서 얼마든지 더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저 수임에 유리한 거 그것이 결국은 이제 변호사에서 일정 정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게 오히려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갖다가 상업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오히려 팔는 식이 되는데 그런데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 변호사 겸직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침묵 검찰의 범죄 정보 수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다루고 주로 다루는 것은 법무부하고 법원입니다. 그리고 검찰하고 법원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요. 그리고 결산을 따지고 업무 보고를 늘 듣고 잘못된 것은 질책하고.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검사하고 판사 앞에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검사와 판사가 그 국회의원인 변호사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국회 윤리규범은 의원이 국정감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대에는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 중에 한 변호사 의원의 전횡이 폭로된 바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위압이 있습니다. 여당 중진 인사도 있고. 다음 날 여당 사무총장이자 법사위 소속인 이상수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 자신임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 묻고 우려 표명하고 그 수사상 균형이 잡힌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전달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현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감이 뭐 마당수 감자 키운 거 봤어요. 정보도 밥이나 할 줄 아세요, 그래서. 난 이게 지금까지 다쳐서 10만 이렇게 이제 좀 밥만 먹고 하나 한 번도 못 봤어. 거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어. 미국의 경우 엄격하게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In Korea, many representatives got a second job, especially lawyer. It's a very serious concern whenever lawmakers who have vast authority over all sorts of laws and regulations are also representing private clients in some way that will almost inevitably stand to benefit from the work that that member of Congress or member of your legislature does. And the, many of the ethics laws that we have in the United States are designed to limit that kind of inappropriate influence on the legislative process. 지난 6월 국회 정개특위는 법사위원회 변호사 겸직 금지 법안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사위에 와서 이 법의 시행이 1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넘어와서 법사위에서 이것을 이 법의 시행을 갖다 1년 후로다가 미뤘습니다. 반대한 변호사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 혼자 반대했죠. 휴식 시간에 한 그 법사위원은 저한테 먹튀라 그랬습니다. 먹고 튀자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먹튀. 우리는 먹튀다 먹튀. 1년 후면 상임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겸직 의원들은 변호사직을 고수하려는 걸까? 그중에 제 생각은 지금 세비로 되어 있는 국회의 시스템을 봉급제로 바꾸고 예. 전업으로 만들어줘야죠. 전업으로. 지금 세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럼? 세비는 부족하죠. 이건. 아, 의정활동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렇죠. 정치활동비로는 턱없이 못하죠. 이건 정치활동 못하죠. 지금 세비만 가지고 충분한 거죠. 지금 세비도 그 의원 개인에게 나오는 세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이 지원비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이미 그 국회의원 1인당 약 5천만 원 정도의 또 정책활동 지원비가 새롭게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이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해서 내는 국민의 혈세로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 사람이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국민이 위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비에다가 정책 지원비를 5천만 원을 더 주는데도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변호사를 겸직해야 되겠으니까 겸직 금지를 1년 미루자. 그 얘기군요. 그렇다면은 1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보통 상임위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이면 어차피 상임위를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법사위 소속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시행된 후에는 다른 상임위로 옮겨서 변호사 겸직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계산 속에서 법 시행을 1년 늦췄던 것입니다. 아, 상당히 심각한 윤리 불감증인데 김재영 PD, 네. 이 우리 국회에도 윤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예, 그 활동이 유명무실합니다. 기업체로부터 1억 원의 돈을 받은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의원, 그리고 골프장 경비원을 폭행한 한나라당의 김태환 의원 이 두 경우 모두 당신은 윤리 의무를 위반했다. 이것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냈을 정도입니다. 개혁과 상생을 표방한 17대 국회. 하지만 지난 92년 현지입당하고 당원부 대둔산 820표를 부여받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아니 아니. 뭘 내놨는데? 우리가 법안을 내놨는데 뭘 내놨어요? 뭘 내놨어요? 이게 그냥 사무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교육위에서 상정하란 말에 하나 둘 셋 그럼 네가 법사위원이야 인마? 당신이 그럼 법사위원이야? 그럼 네가 법사위원이야 새끼야? 국회의원들의 품위를 크게 실추시킨 일련의 사건들과 국회 내에서 난무하고 있는 폭력과 막말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17대 국회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 과연 무엇을 했을까? 제대로 된 감독을 확인한 걸까? 17대 국회 출범 이후 윤리특위는 총 30여 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이호랑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던 윤리특별위원회. 본회의장에서 명패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김문수 의원이 가장 중징계를 받은 경우인데 징계의 수위는 본회의 출석 정지 5일이었습니다. 그렇지면은 과거에 여기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수많은 폭력적이고 반의회적인 행태가 많았는데 그거 다 징계해야 되고 이런 징계를 한 적이 없어요. 발상 자체가 웃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이 징계가 안 되는데 왜 지금 내가 이걸 징계를 당하느냐 그런 목소리를 갖고 대해서 충분히 정서를 이해를 합니다만은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의원들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리의 제소하지 마음대로 해. 합의했어요. 지금부터 말을 안 올리면은 윤리위원회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돼요. 합의했어요. 날치기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좀 자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야 관계가 좋을 때는 가벼운 윤리 심사를 보내고 여야 관계가 좀 악화되면은 가벼운 것도 징계 심사로 보내고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제대로 된 심사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안에 따라 윤리 심사와 징계 요구로 구별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위반 사실 통고에 그치는 윤리 심사 일색입니다. 공개 사과부터 제명까지 중징계가 적용되는 징계 요구는 매우 드뭅니다. 국회 윤리 강령이나 또 윤리 실천 규범 등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누가 봐도 아주 자명하게 이 부분은 징계받을 사안, 그렇지 않은 사안이 좀 분명해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게 남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 장짜리 실천 규범이 전부인 우리 국회와 달리 미국의 의회는 의원들에게 매우 엄격한 윤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 5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윤리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명시된 규정들은 한결같이 매우 자세합니다. 실례로 선물의 경우엔 어떤 것이 선물인지, 받을 수 있는 가격의 한도 등 세세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권도 있습니다. So a member or others, but typically a member would bring a complaint to the committee. Committee would determine whether or not there was sufficient evidence to look into the matter further. And otherwise gather evidence as part of that process. And ultimately they then report to their chamber. 윤리위원회는 조사권을 발동해 의원의 윤리 위반 사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본회의에 회부합니다. And I voted to fire Senator Packwood from the United States Senate. 27년간 상원의원직을 수행한 패크우드는 95년 자신의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It is my duty to resign. It is the honorable thing to do for this country.
패크우드 외에도 10선의 긴그리츠 하원의장이 탈퇴 혐의로 불명예 퇴진했고 14선의 짐 라이트 전 하원의장 역시 윤리 문제로 정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Where the royalties that were being paid would appear to have been far in excess of what the book was perhaps worth. So as a result, that came to light, and Wright ultimately resigned as a result of that. 무려 23년 동안 하원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타운스 의원. 그는 의원들의 윤리 문제가 정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그를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7대 국회의 윤리 점수 아직까지는 낙제였습니다. 권력은 결코 금배지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정화시킬 능력이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억대의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도 별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와 자신이 쓴 책의 인세를 많이 받았다고 의회에서 쫓겨나는 나라의 정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답답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윤리 기준을 만들고 윤리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윤리적인 정치인에 대한 엄정한 비판은 물론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정치인은 반드시 선거에서 떨어지는 나라가 될 때 대한민국은 정치 부패라는 가장 큰 짐을 벗어던질 것입니다. PD수첩은 앞으로도 정치윤리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